대원경, 코끼리 수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외국인 희생자 영정과 한국인 희생자 영정이 하나 해서 총 20분의 영정이 이 재단 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식전 의심으로 우리 형수님께서 영감님들 회원하시라고 기도도 해주셨고, 이어서 우리 문총련의 박동위원장님께서 정말 희생자와 우리는 삶과 죽음이 하나이듯이 희생자와 우리가 하나다라는 퍼포먼스를 해주셨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희생자와 우리가 곧 반대 위치에도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 희생자와 우리는 하나라는 퍼포먼스를 어제에 이어서 육지에 또 식전의식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문총련의 박동위원장님 모시고 추모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위원장님을 재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육제인데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이거나 또는 거기에 가까운 종교 수행자들은 제가 얼마나 어려운 제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칠제를 앞두고 영가가 온유하게 맞닿아 있는 하늘에 잘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리옵시다. 저는 우리 이승근 관장님하고 또 임영순 단장님하고 우리가 이 참사 현장에 임해야 될 역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서 한 예술가로서 뱅크시라는 그런 위대한 예술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상에 대해서 퍼포먼스의 작품을 남기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승근 관장님하고 우리 골목의 뱅크시 작품을 오마주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하나다! 하늘과 땅과 모든 이에게 겸허하게 공유할 것을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계속해서 천부경 법률적 본부 박종구 대표님께서 추모사, 추모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글쎄, 추모사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말에 마지막 49제를 저희들이 마치는데요. 6주간 우리는 이 아픈 마음을 유가족들,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신 그 참사 희생자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이 애통으로 이 세상이 밝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는 한없는 그 아픔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만의 아픔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 한민족 또 나가서는 인류 모두의 아픔인 것 같아요. 이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느냐, 어떻게 인간다운 세상, 우리 함께 사는 아프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가느냐가 살아남은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왔는지 다니러 왔는지 연고가 있어서 왔는지 왔다가 이 비참함을 당한 저 외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한히 잘못한 죄송의 사죄의 절을 제가 했는데요. 하면서 느낀 것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무슨 경제가 발전됐느니 어쩌니 하면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와서 그 축제장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불귀의 망자가 되었으니 이거 어찌 우리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전 세계인에게 우리가 진 빚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의 희생이 정말 헛되지 않는 우리의 각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밝은 세상, 그것을 기필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절을 올렸습니다. 저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분들의 유가족께 정말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는 나라로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한민족, 우주와 나도 하나고 너와 나도 하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한민족, 한결의 하늘 천손, 천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 천손, 나만 잘 되고 너는 안 되고 내 건 내가 가져야 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이거 깨우치라고 아마 저분들의 희생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 기필코 그런 잘못된 세상을 우리가 바로잡는 그런 일에 우리 인생 모두를 다 바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바쳐서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틈으로 대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하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육제 이 자리에는 민족 종교를 대표하는 경천 시영의 이승재 총재께서 12시 20분경에 이 장소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진작 이 이번 대제를 소식을 알았더라면 같이 경천 신명회와 함께 더불어서 이 참사 현장에서 세남굿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저희들이 막제 49제를 지내는 하루 전날 금요일날 잠실 롯데월드 놀이마당에서 세남굿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17일날 토요일날 막제에도 함께 참여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령돌기 의식을 하시고 그리고 길로 가르는 의식을 저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내일 12시에 세남굿 보존의 사무실에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또 마지막 막제에는 여러 기인들께서 오셔가지고 추모사도 해주시고 시간이 장시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제부터 6제까지 계속해서 회원금을 한 날도 빠지지 않고 해주신 우리 공주 무호정사 전명혜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까지 6제까지 임했던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명혜 선생님을 제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두 분 다 같이 나오시죠. 다 우리 회원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 7제 때는 뭐 이렇게 말씀하고 하신 자리가 없을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 빌려가지고 한번 말씀을 우리 마이크를 그러면 홍동식 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진짜 젊어서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간 저희 아들, 저희 딸,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 가슴 아픔을 그걸 누가 합니까?
부모나 알지요. 형제가 알고 부모가 알고 아무도 모릅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젊어서 다 살지 못한 그 젊은 그 청춘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뜻을 위해서 우리 그 천국영의 우리 예? 박 회장님, 우리 우영수님 또 저희들도 같이 충청도 계룡산 궁지에서 계룡산에 있는 무부정사 조그만 암자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분들을 제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날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날까지 이런 영혼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들과 산과 거리와 뭐 문과 어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이라도 저의 힘으로 해탈할 수 있고 좋은 곳으로 축원 축사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 본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회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어서 다 끝은 아니다. 다른 생을 또 준비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 수진이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4주째부터 지금 계속 엄마를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줄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은 유찬이가 와가지고 또 엄마 아빠를 찾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 미안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스님이나 이걸 주관해 주신 우리 박 회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늘씨 울어요. 그리고 저기 제가 오늘 느낀 게 158명이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정말 하나의 그걸로 돼갖고 확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하게 움직이면은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걸 항상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3년 그날을 잊지 말고 3년을 제대로 지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7째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6번 기도를 하는 도중에 첫 번째는 전혀 얘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들을 하지도 않고 자기 슬픔만 표현하는 정도인데 이제 때부터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영혼들이 저는 두 번 다시 지금 이 의미는 우리 박종래 회장님이나 홍 회장님 다 말씀하시니까 부연할 필요 없고 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